웰컴 투 인마. 레드벨벳 친구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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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한 분은 어디 계세요? 아 예리가 이제 조금 살짝 다쳐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같이 하고 싶어 했어요. 어. 근데 좀 더 회복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네 명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해피리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아, 사실 들어오기 전에 웬디 씨랑 승희 씨랑 같이 네. 출근길 오프닝을 했고 그리고 저는 아이린 씨와 조이리 씨와 함께 조이 씨와 함께 조이린 씨? 예? 네? 조이리 씨? 아이린하고 조이 같이 말하면은 아이린 씨, 조린 씨 이렇게 돼요. 조린 씨.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린 씨, 조이 씨와 함께 아하. 출근길을 저희가 찍고 왔거든요. 네네네네. 저희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우리도 좋았어요. 아니, 우린 너무 좋았어. 우리는 너무나 좋아, 진짜 매우 좋았어요. 저희는 편집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도 진짜 솔직히 그. 너무 좋았어요. 나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제 스타일.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 멘트가. 아니, 너무 제 스타일이야. 아, 너무 늦게. 아니, 이 언니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나 언니들 말을 깎여서 치고 들어갈 틈을 못 찾으셔서 멘트가. 레드벨벳이 경험할 두 번째 예능 장르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존재님. 바로 댄스 버라이어티입니다. MC들은 아이돌의 필수 예능인 댄스 버라이어티의 진술을 레드벨벳에게 전수해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댄스 코너는 바로 에릭남의 재창조 댄스 시즌 2입니다. 아니 그거 재창도 댄스는 그 제가 원래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시즌 2라고 붙였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롭게 한번 좀 에릭남 씨 정말 생 양아치네. 양아치라니요. 아니 그건 내가 분명히 내 거라고 하고 만든 건데 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 계속 했던 것보다 네. 또 에릭남 씨가 하면 또 괜찮을 것 같네요. 한번 네, 해보세요. 그러면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원래 안무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어떤 컨셉을 외치거든요. 그때 맞춰서 표현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다 단체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각 개인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쫙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걱정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러시 룰렛 음악 주세요. 떨려. 일단 섹시하게 세기 장염 맞아. 장염. 어떻게? 아이고 웬디 멀미. 너무 리얼해. 단체 귀염이. 아 조이 몸살 감기. 자 이번에는 씩씩하게. 완전 파워풀하게. 좀비. 아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잘했다. 이것도 내려놓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잘한 멤버를 정해야 되는데 가장 튀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 의견 한번. 조이요. 아, 그럼 넘어지고 막 이렇게 열연을 펼치는 거 같아. 잘했구나. 너무 많이 맞았어. 그렇지. 조이 잘한다. 저는 그래도 슬기 씨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하시는 게 그 변비 표정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고, 웬디, 멀미. 많이 겪어보셨나봐요. 일상인가? 아, 맞아. 이런 표정으로. 줄만 한번 보고. 줄만 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 넷이서 투표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자, 일로 오세요. 멤버들이 컨셉을 몇 번 외쳐주세요. 보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방송 가능한 걸로 방송 음악 주세요.
그렇지. 자, 원래 보죠. 음악 무대, 음악 무대. 어, 좋아요. 들어갑니다. 미친다! 어?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야! 미친 사람, 이거는. 자, 섹시하게, 섹시하게. 조이 뭐야? 어, 섹시하게는 슬기 씨가 좋네요. 어, 자, 로봇, 로봇. 귀엽게. 상큼하게. 어린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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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애기. 마지막 날 생각까지 아, 귀여워. 점피. 아, 귀여워. 아니, 아이린 씨가 요즘 뭐 변비가 있나 봐요? 아니, 변비! 아, 뭐야, 나가! 변비! 변비, 변비, 변비! 개정! 개정, 개정! 오늘 여기 와서 첫 마디 한 게 바로 우리 음향 감독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어, 아이린이 말이 없구나 하다가 이렇게 변비! 갑자기 변비! 결정했어요? 우리 변비 씨 결정했어요? 아, 변비 씨라니. 아이린 씨 결정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변비만 들어가지고. 이거 앞에 쓰시고 뒤에서 쓰는 걸로 하세요. 아, 오케이. 아, 그래. 앞에 두 분 쓰세요. 아, 이게 더 잘 어울리네. 아니, 잘하네. 아, 주변에 너무 잘했는데. 하나, 둘, 셋. 뒤에 쓰세요. 하나, 둘, 셋. 들어오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잘했어. 자, 앵콜 공연 보여. 자, 앵콜 공연 보여. 아니. 못한 사람 벌칙 있다면서. 네, 벌칙 바로 레전드 짤 따라하기인데요. 한 분씩 인터넷에서 진짜 유명한 레전드 짤을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 변빈님한테 보여주세요. 자, 일단 저걸. 어떻게 저런 거였어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오케이, 됐어. 미리 이만큼 봐. 귀엽다. 아, 나 걱정되네. 다음은 슬기 씨죠? 네. 슬기 씨 거. 나 진짜 좋아하는 거. 아. 그러면 아이린 씨하고 웬디 씨도 나머지 그 두 분 역할만 팬이 해주세요. 그 그냥 표정 하면은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느낌 살려서 햄버거 가자 하면은 에이 이런 느낌 에이 해봐 에이 어, 그런 느낌 에이 이거 하고 이거 약간 오케이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햄버거 먹으러 가자. 예. 아, 진짜. 오케이. 자, 다음 웬디 씨. 아, 그럼 마지막 웬디 씨. 보여주세요. 이거 저는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아이린 씨 되게 고소하네요. 눈은 쌍악기, 나를 때려봐, 이렇게. 이는 이빨 완전 파나게 꺼. 눈 다 때려봐. 아, 됐어. 어, 웃지 마. 이렇게? 눈 뚜렷하게. 네. 자, 아유. 하나. 초음 준비. 그렇게 하고. 네, 눈 장난기 다 빼요. 다. 자, 하나, 둘, 셋. 여기를. 얘가 더 이렇게. 조이 씨, 다른 멤버가 엉망진창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그래도. 됐잖아. 좀 될 것 같아. 응. 됐어? 아, 진짜 어렵냐, 이거네. 아. 그럼 세영이 형도 뭐 하나 준비할까요? 저도 댄스상은 빠질 수 없는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하. 무반주 밀당 댄스 시즌 2!
준비했습니다. 아까 네. 형 나한테 양아치라고 했잖아요. 네. 형 왜 데리고 뺏어가? 미투 양아치. 미투 양아치. 나도 미투 쌤쌤 양아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노래를 막 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중간에 끊겨요. 근데 계속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노래를 틀었을 때 그거에 딱 맞게끔 딱 추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어렵네. 이해 가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무반주 밀당 댄스 시즌2 출발합니다. 내가 시선 계속 볼 거야. 누가 다른 데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박자 쉬고 셋 넷 둘 둘 셋 넷 둘 셋 하운 투 쓰리 포 원 하 투 쓰리 포 원 투 어? 어쭈 좋아요. 부드러워 좋아. 원 투 쓰리 포 나이 투 나이 컴마 make it better 아, take a step and make it better 아 조이 좀 박자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자 누구 틀려 지금 누구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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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쓰리 포 자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틀려. 저희 틀렸죠. 저희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희 일로 오세요. 아 일로 와 일로 와. 저희 일로 와. 앞에. 아까 몇 번 걸렸어. 몇 번. 계속.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이 씨가 탈락을 했습니다. 아니 눈을 계속 옆에 보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양산 선배님의 목소리 때문에 계속 헷갈렸어 진짜 맞아요 아 제일 헷갈리는 곡 2단계 보시면 더 힘들 거예요 사실 어. 음악 주세요 사랑이란 그 말을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웬디 위기 위기 동해물과 배투산이 덤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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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이거. 중간에 눈에 튀게 틀리신 분은 없었는데 네. 누구였나요? 그나마 못한 사람? 자, 웬디 언니. 자, 웬디 씨. 웬디는 체력이 안 돼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웬디가 체력이 좀 약간 안 되나 봐요? 저희 둘이 약간 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체력 누가 제일 좋아? 여기 둘이. 아, 진짜? 아. 러시안 룰렛, 무반주 밀당 테스 3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준비된 사람 소리 질러. 와. 자, 음악 주세요. 자. 어떤 노래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리듬 이상해질 것 같다, 이거. 되게 이상해, 이거. 와. 오, 맞았어, 지금? 네. 같아, 춤 같아. 둘이 둘만. 어, 그러니까 파트 두 분이 이 춤 같아 그냥. 봐봐. 봐봐. 활짝 입었어. 들려줘.
완전 이 춤 같아 그냥. 같이 그냥 춤 같아. 둘이 둘이나. 어, 그러니까 파트 두 분이 이 춤 같아 그냥. 봐봐. 봐봐. 활짝 입었어. 끝났지, 끝났지. 우승자는 슬기 씨입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선물을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번 겨울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뭘까요? 목도리, 털모자. 정감입니다. 털모자. 정감입니다. 오, 귀여워. 이게 이응지은? 오케이, 오케이. 이응지은. 인정? 님 인정? 자, 이번 겨울 손 따뜻하게 다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돌발 미션입니다. 레드벨벳의 예능 울렁증을 해소시킬 마지막 미션. 버라이티를 많이 안 하신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네.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애기 키우는, 육아. 애기 키우는 육아, 거? 네, 육아 리얼티 이런 거. 해봅시다. 애기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들을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일단은 육아 리얼리티를 하고 싶다는 우리 웬디 씨가 네. 우리 에릭남이 네. 애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아이린 씨는 방금 표정이 약간 그 에릭남을 극혐으로 보듯이 와. 인형이 나오거나 약간 이런 애기를 생각했는데 왜 제가 어떠세요? 왜 제가 어떠세요? 엄마! 엄마! 나 배고파! 어, 일로 와. 아, 뭐야 저 자식 저거. 괜찮아? 괜찮아? 애기들 괜찮아? 아, 야, 애기들 괜찮아! 뭐야? 더 극혐으로 보네. 아, 웃겨. 그러면은 약간 에릭남 씨가 아메리칸 베이비 스타일로 그 베이비는 몇 살 베이비인 건가요? 4살 정도로 해보세요. 4살. 4살, 5살 정도? 설정을요.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쓰고 막 이랬을 때 본인이 엄마였다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 장난감 삽니다. 재밌어 이거. 사주 말래요? 지금 엄청 이렇게 잘하셨어요. 잘하셔야 돼요. 잘하신 거야. 애기 어머님이신가 봐요? 아, 네. 아저씨가 이 사람말 계속 했어요. 이거 이만 장난감 집에 있잖아. 저 요거 이번에 세일하는 건데 네. 저희가 25,000원에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애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집에 있잖아. 없어요. 없어? 이거 없어요. 우리 일단 장난감 다른 거 마음에 들 수 있으니까 한 바퀴 다 돌고서 다른 장난감 보고서 다시 올까? 더 큰 거 있어. 저기 더 큰 장난감 있으니까 저기 한번 둘러보고 다시 오자. 나 이 장모 좋아. 좀 비슷한 거 더 큰 거 있어. 하나 더 사주면 또 살 거야. 뭐야 이거. 아 어머니. 아 방구 끼세요. 아 어머니. 잠깐 저는 이런 남의 영상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알았어 엄마가 엄마. 이건 절대 애기 방구 아니야. 엄마가 아 어머니 진짜. 아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마시세요. 빨리 마시라고. 아 정말 성질나게. 아 살 거예요 말 거예요.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 있습니다. 뭐 계산 어떤 걸로 해줄 거예요? 20불로 할게요. 20불이요. 저희 사인해주세요. 여기. 제 손에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인. 종이를 가져가서 사인하시라고. 알려주세요. 아 왜 제 손에다가 왜 전기 지지직을 하세요? 피카츄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아 저는 이런 거 상상 못했어요. 아 잘했어. 아 진짜 어떡해. 웬디 보니까 애한테 못 이길 것 같은 얼굴. 다 사줄 것 같아요. 애들. 그러니까. 자 다음은 저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아, 저도 그 봤어요. 그 애견 리얼리티 했잖아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 다른 그 분이랑 한 그 아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우리 강아지 말고 다른 강아지가? 그런 얘기 왜? 뭐 지금 뭐 시비 거는 거야? 시비 거는 거야? 네, 그랬다고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리얼리티 하고 싶어요. 동물 리얼리티를 해보고 싶다는 우리 조이 씨. 네. 제가 동물이 되는 거예요. 거의 개 되는 거예요? 네. 아. 원래도 갠데. 제가 지금 우리 오키도키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의 습성을 저는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대로 해볼게요. 한번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네.
어머, 우리 세영이.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가, 어디 가. 일로 와, 어디 가, 어디 가.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앉아. 일어서. 너. 너 누나 이렇게. 아! 별풍선 100개 샀다. 소원을 좀 아. 택시!